그러니까요. 그런 차원의 예, 말씀이라는 거. 네. 다시 한번 말씀을 좀. 황진아의 서브. 황진아 네트 걸립니다. 황진아는 이 테이블 앞도 아니고 테이블 뒤쪽에 있는 공간을 거의 다 활용하는 선수 같이 계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따내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. 정우순의 서브 황진아 맞받아 칩니다. 아 나갔어요 황진아. 자 오늘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출발이 좋은 정우순 그러나 이번에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서브 하고 들 거예요. 황진아의 서브 또한번이 서브를 이겨내지 못하는 정우순. 초반 앞서갔던 정은순이 동점을 허용했습니다. 정은순의 서브. 황진아 탑스핀. 받아낸 정은순. 그러나 그 다음은. 이렇게 흘려서 길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 박자 변화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상대는 좀 까다로워요. 자, 지금도 1대 3. 역전하고 한 포인트를 더 앞서고 있는 황진아. 자, 3교 공격 깔끔합니다. 6대 3 석점 차. 황진아가 지금 5포인트 정도 연속으로 득점을 하고 있어요. 정은순이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요. 포핸드. 자, 황진아가 잘 버텨내고 있고요. 정은순. 황진아 선제. 성공해내는. 정은 선수 장점이 송구점이 길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. 좀 길게 보고, 그렇죠. 예. 황진아 포핸드 탑스핀 위력이. 자, 포핸드 플릭 한번 시도해봤던 정은순이었는데 6포인트 뒤져 있는 첫 번째 게임 정은순 그리고 첫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맞는 정은순 첫 번째 정은순의 반격이 필요한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. 긴 서브 황진아 바로 이걸 받아칩니다. 그렇죠. 떴어요. 이번에는 정은순 실수 없었습니다. 황진아 아 이번엔 네트 맞고 나가는. 볼의 결대로 그렇지만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가야 됩니다. 1대2. 황진아 살짝 정은순 투 올입니다. 정은순의 서브. 황진아 탑스핀 벗어납니다. 계속 플릭을 치고 들어갔었잖아요. 네, 긴 코트 활용하는 것도 방금 박자 보세요. 네,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판단을 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적극성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한 포인트 뒤져 있는 황진아. 황진아 루프성 좋아요. 타구. 아, 네. 센스 있는 마무리였습니다. 그래도 로빈도 잘 띄우고요, 네. 역시. 황진아는 방금 이번에는 배 5대3입니다. 서브 득점 정은순. 4대6. 자, 황진아. 황진아의 서브, 정은순. 황진아 강하게 또 나갑니다. 자, 3.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7대5. 서브 득점, 정은순. 를 자극할 수 있다. 네, 그런 유럽의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. 심리전이네요. 네, 100분의 정도로 서 있는. 그렇죠. 심약한 선수들은 앞에 선수가 화내면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네. 황진아가 첫 번째 게임에서도 7, 8점을 연속 득점했거든요. 정우승 버팁니다. 그러나 이번에 네트 걸리네요. 잘 받아. 9대 7. 아, 정우승 네트 걸리고 말았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정우승 좋아요. 정우승. 그러다 버텨내는 황진아! 정우순은 좀더 흔들릴 수 있는데 정우순 다시 한번 멘탈을 부여잡아야 되겠습니다. 백서비스. 황진아 찬스볼 정우순! 정우순 선수. 정우순 짧게 네트 걸리는 정우순 황진아는 정우순의 서브 득점 황진아 게임 포인트 정은순 황진아는 다시 한 점이 더 필요합니다. 오 네트 맞고 들어가 짧게 놓고 먼저 공격을 잡을 것인가 굉장히 생각이 많을 텐데요. 자 정은순의 생각
어떻게 정리될까요? 정은순의 서브 이어갑니다. 짧은 서브였고요. 황진아. 자, 상당히 어렵게 황진아가 여기까지 왔는데요. 황진아가 결국은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황진아 접전 끝에 정은순을 돌려 세웠습니다. 아쉬운 포인트들이 또 많았고요. 황진아 선수 역시 황진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고 있을 때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